소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아직도 탄력적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런 움직임 지속되면 좋으련만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오후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이틀 동안에 좀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 쪽에서의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오늘 현재 흐름 뭐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 시장 뭐 그다음에 홍콩 시장 같은 것도 봉쇄 조치를 인해서 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승 같은 경우는 1% 넘게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도 홍콩 시장도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에서 국내 시장도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현물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외국인 쪽에서는 환율이 확실하게 좀 추세가 이탈이 돼야, 붕괴가 돼야지만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전에는 쉽게 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현재 뭐 구간처럼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박스권에서의 유지를 할 때는, 종목들이 순환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한 종목들을 뭐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뭐 보시면은 시세가 분출하지 않은 종목들 저가 매수하셔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해서 가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시세를 분출하지 않는 종목을 찾기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참 쉽지가 않아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후장 좀 어떠한 테마나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료주들이 많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은 사료주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교했을 때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제외를 좀 하시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국내 정부든 그다음에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런 어려운 위기를 좀 벗어났고,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위기가 왔을 때 전기차라는 새로운 동력을 좀 어때요? 시장에서 불어넣으면서 살렸듯이 앞으로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우리가 좀 것이거나 아니면 또 정부 쪽에서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에너지 분야를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개 이제 분야가 있죠. 이제 보시면 원전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쪽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새 정부 쪽에서 어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었어요.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해서 6대 산업을 선정을 좀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에너지 쪽을 이제 가장 처음으로 조금 선정을 좀 한 그런 부분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선거운동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 원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주가가 계속해서 어때요? 억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새 정부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명을 연장을 하는 그래서 한 18기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 원전의 비중을 윤석열 정부 쪽에서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해서 에너지 쪽에서도 일단은 원전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다양한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원전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시나요? 네, 오리비텍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사업과 그다음에 ISI 사업, 그다음에 항공 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안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규제, 해제에 관련된 그리고 방사성 계측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ISI 사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전 중모 검사 및 비파괴
기술 검사 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정리 부품을 최근에 제조업에 진출을 하면서 AS9100을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원 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추진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정리 부품 제조업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국제선을 주 18회 증편하겠다. 그래서 항공업이 어때요?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오르백대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항공기 정리 부품 쪽 사업을 좀 제조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인수위원 쪽에서의 UAM이죠. 도심항공 모빌티에 대한 2025년도에 상용화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항공기 정리 부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테마가 엮여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백대를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주가를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0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어때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조정 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가가 한 7,280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가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20선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11,000원 정도 좀 찍고 내려왔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항공 그리고 원자력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잡아주신 하채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